국내외 더 샌더벅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센센정보통! 2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빌더 부트캠프 개최. 게임메이커 0.10을 출시한 기념으로 터키, 인도, 일본에서 빌더 부트캠프를 개최했었는데요. 드디어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에 동서울대학교에서 최대 40명까지 행운의 참가자만을 위해 준비되었는데요. 부트캠프 일정은 오전 9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꽉 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메이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룰스와 베리에블스, 플레이어 HUD 활용법, 프리셋과 디버깅 사용법 등과 같은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최적의 사례를 테스트하는 활동도 있고 NFT를 활용한 참여 증대 방법도 공유할 예정이에요. 최고의 창작자들과 함께 배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별한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샌드박스 코리아 팀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더 샌드박스에서 펼쳐지는 레비드 록스타 이벤트. 거친 의상, 웅장한 기타 리프, 유쾌한 장난으로 무대의 중심에서는 장난꾸러기 토끼의 익살스러운 매력에 빠져보세요. 더 샌드박스에서는 최초로 레비드 록스타 컬렉션의 아바타 희귀도에 따라 상금을 배분합니다. 카테고리별로 만 개의 샌드 보상풀을 공유하며 희귀 아바타에게 더 많은 상금이 지급되는 동시에 모든 아바타 클래스에 공정한 샌드가 지급되어 레비드 LNY 컬렉션 홀더에게는 15,000 샌드의 특별 보상풀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념하여 이벤트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분들에게 15,000샌드 공유 보상 풀이 주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7월 아바타 홀더 월간 보상 프로그램. 새로운 아바타 홀더 월간 보상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는 더 샌드박스 팀 유니폼으로 운동 경기의 정신을 기념해봐요. 더 샌드박스 공식 컬렉션의 5가지 세트 중 하나가 아바타 홀더에게 무작위로 지급되었습니다. 유도, 수영, 농구, 체조, 펜싱 중 어떤 스포츠를 받으셨나요? 유니폼을 착용하고 총 30개의 퀘스트를 완료한 아바타 홀더는 월말에 샌드 5개와 불타는 승리의 지팡이 무기 NFT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센센 정보통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